너무 잘하죠? 우리 나들이 분반님. 네. 가수 출신입니다. 어른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니, 우리 햇빛 어, 자기 노래도 있어요. 아우, 샘나 중계사. 니가 지금 고생하니까 내가 나온 거야. 그렇죠. 고마워. 또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우, 세상에. 우리 서로는 빌어야 되는 거야. 그죠? 어. 이렇게 어디서 누가 불렀는데? 어디서 오빠가 뭐. 저쪽에서 안주 주문하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안주. 오늘 같은 날 술을 땡기지, 술이 그래. 땡겨. 술 안주도 없고 하니까. 그래. 우리 둘이라도 서로 위로삼을 하자고. 그래! 언니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거 참. 그래도 엿도 팔아주셨잖아. 그래. 연명이면 뭐 하겠어. 그게. 어머, 새 손님 오셨다. 오빠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차려! 접박치고 경례. 근데 오빠, 우리가 연식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직업이 엿장사잖아. 근데 엿을 팔아야 되는데, 엿을 못 팔아서 5,000원 왔지만 팔아주세요. 아, 더 있다가? 있다가? 그래. 응. 내가 그래. 볼 때는 이렇게 같이. 아니요. 아. 잘못 짚었어. 아니요. 딴 집이요. 그래요? 그럼. 그러면, 응, 우리 보자. 이따가. 아니,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떤 사이야? 뭐냐? 우리 딸이야. 이리 와봐. 이제 그래, 왜? 뭐냐네. 그러면, 이리 와봐. 아, 이거 니네 대고팔에다 치우고. 햇빛이 왜? 뭐 하려고? 둘이서 짱으로 가자. 빌려줘봐. 어머, 세상에. 동네가 어디 살아요? 집구석이 어디야? 아, 옆에. 네. 어, 농사지세요? 농사죠? 어, 마녀님 어떡하고 딸내미만 데리고 왔대? 집에 갔어? 아, 있는 거요? 아, 엄마의 그럼 대고파리 그지, 그지 안 좋아하는구나. 그지, 그지 안 좋아해. 근데 우리 오빠는 그지 좋아하고. 어머, 딸내미가 아빠 따라서 이렇게 가슴이 구경하기 쉽지 않은데.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안 재밌어? 아, 아빠를 위해서 따라왔구나.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래, 역시 효녀네. 우리 마음 비우자고. 옛날부터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그랬어. 나는 네.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대들었구나. 지랄하고. 아니, 보는 눈꺼내기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나는 지랄하고. 세상에, 봐라. 여자가 어깨 생겼나 봐라. 얼마나 쪽 빠졌냐. 얼굴도 잘생겼잖아. 저만 하면. 미남이시네. 세상에. 코가 크잖아. 일단 남자는 코가 크면 뭐가 커? 그래서 나도 말도 맞아. 알았어. 나도 말 좀 알았어. 말해. 걔는 띵띵해갖고 데이트를 날리냐. 엄마가 없는 줄 알고 내 속에서 막 해보려고 했더니 있네. 집구석이 있대. 에이, 잘못 짚었지. 우리 마음 비우자. 큰일 날 뻔했다, 명절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저희들이 하는 건 다 농담이에요. 세상에. 뭐, 그 저산에 깍다구리는 있는 구멍도 못 봐. 아이고, 나 말이 두서없이 되버린다. 야, 이걸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딸내미 있으니까 안 하고 나중에 하자. 노래나 노래나 하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괜히 분위기만 쌓아. 또 저기 있는 사람들 노래 될까요? 그래, 알았어. 신나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 역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런 데는. 그래서 흥이 많고. 우리 풍각쟁이 한번 불러볼까? 좋다. 그냥 풍각쟁이 여자키 눌러야 돼. 좋다. 시간도 맞아야 되니까. 그래. 저는 여자키 눌러야 되니까. 너무 높음이. 그 남자로 갈게. 남자로 간다고? 아니, 나도 그냥 따라. 그래요, 알았어. 풍각쟁이 한번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서. 자, 우리 미스 미스터. 가수 미스 미스터 노래. 풍각쟁이 한번 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저택이 너무 맞추면 안 돼. 아유, 저택 크다고 그냥 맨날 저택이만 맞추고 기다려. 아유, 주세요, 괜찮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역시 아우 세상에 에,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자, 멋있는 남자, 멋있는 딸. 항상 행복하세요. 뭐, 오빠 한 분 오셨어. 응, 오빠. 응. 오빠 어디 쳐다봐. 여길 봐야지. 오빠. 이리 와, 이리 오빠. 이리 오세요. 오세요. 아, 아우, 이리 와, 이리 와 했어. 건방지게. 이리 오세요, 오빠. 근데 원래 한국 사람들이 사람이 좀 많으면 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또 멋져가서 또 그럴 수 있어. 그치, 오빠? 뒤에 앉아. 그럴 때 슬며시 뒤에 앉아. 앞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뒤에 앉잖아 원래. 우리도 아무도 없는 이지랑 사장님 불쌍해지도 않네. 왔다 갔다 하시다가 놀러 오세요. 아, 예.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가설이 마당이 최고네. 예. 우리 네. 빠이빠이 한번 해보자 그럼. 빠이빠이 뭔 소리야. 오빠 가는 사람 손이라도 흔들어. 일단 해 그럼 내가 옆에서 저기 할게. 모르는 소명이의 빠이빠이 해보자. 안녕하세요. 잘해드릴게요.
노래도 잘해. 우리 나들이 품바 노래 잘하죠?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하긴 한데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돼. 뭐. 오빠는 잘 있단다. 한번 해볼까? 오, 현숙이. 오빠는 잘 있단다. 아니, 이 땅에 왜? 왜? 모기가 이렇게 많아. 난 막 시끄러워 죽겠다. 티가 맛있어서 그러나 봐. 굶었잖아. 그러니까. 뭐, 오빠 박수도 한번 안 쳐주고. 수컷 모기들이 달라드는 거야. 그렇다고 딸들 박수도 한번 안 주고. 재미없나? 박수? 어머나, 어디서 어머, 박수 그랬어? 어머, 세상에. I love you. 아니, 오빠. 햇별아. 응. 난 아까 저 오빠가 어떤 신청곡이 들어왔거든. 응. 뭔데? 뭐였어? 어? 그 니가 다 빠졌는지, 아이고, 뭐 어쩌고, 뭔 알지 못하는, 박우철의 연목? 이호섭에. 이호섭이 작곡가, 이호섭. 예. 노래가 있대. 연모는? 근데 그치? 오빠야, 그 오빠가 신청을 하는 거는 노래도 비싸고, 우리가 부르려면 다 비싸고. 아유, 말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나. 오빠 지금 여기 그 술 한 잔 하시고 뭐라고 자꾸 시골이지 하고 뭐 하더라 좋겠다. 오빠 노래 드릴 테니까 저기 뭐 여시라도 하나 팔아달라고 했잖아. 방우철의 연모네. 연모 해드릴게. 디스코로 해서 신나게. 아, 그래 네. 일단 한번 불러 들어볼게. 마지막 네. 연모 가자. 연모 해드릴까요? 연모 해드릴까? 연무라 그런 줄 알았어. 연무. 디스코로 해주세요, 그냥. 맞아. 디스코 좀 빨리. 그러면 연무고 연무하고 그러면 되네. 아, 안녕하세요. 한 주씩 하자. 신나게 한 주씩 하자. 이 캄캄한 보이지
지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조리. 아니, 더 불러. 요리, 요리. 그래, 오빠, 그 지금 내가 하나 서비스 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아, 부르고 여기까지 가면 되나? 알았다. 아이고. 우리는 경상도 사람은 됐나? 됐다. 이걸로 끝이니까. 우리는 듣는다. 한 곡 더 부르고 우리 옆발로 가자. 아, 그죠. 그러면, 한 곡 더 하고, 아. 오빠한테 갈게. 그러면은, 무슨 노래 할까? 뭔 노래? 엄마, 뭔 노래 부르자? 오빠는 잘 있단다 하나 해줘. 그래, 오빠는 잘 있단다. 그 노래도 좀 음악이 신나잖아. 아, 그래. 음악 큐. 현숙의 오빠는 잘 있단다 한 곡 땡겨드릴게요. 음악이 준비되면 가자. 슥! 자, 오빠는 잘 있단다. 음악이 갑니다. 음악이 해주세요. 나디네님 봐봐. 즐거운 명절. 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네? 어머나, 어머나, 오빠! 미기로 갔네. 아이고 이뻐라. 또 여기서 그냥 저 오기가 못 적으니까 또 이렇게 노래 하나 음악 하나 우리 틀어줍시다. 천천히 와. 내가 노래 내가 할 테니까 천천히 와. 다 팔았어? 아이고 그 다 팔고 오라고 근데 노래 하나 더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누룽지도 맛있게 드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명절 다 보고 도로 시내로 가뿐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온디야? 어. 오빠 나, 아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혀갖고 아이 우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 자 저기 언니 아들 얼른 오세요. 언니 오빠들 나 보고 잡으니까 빨리 와봐. 다시 우리 뭘 하나 해줄까? 응? 우리 평양 아줌마 한번 해보자. 그러면 햇빛이 네가 좋아하는 노래 해봐라. 평양 아줌마. 자 오늘 명절날 또 이렇게 꿀꿀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우리 평양 아줌마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 응. 어? 우랑, 어, 엄마는 많이 잡고 와. 내가 오늘도 아무래도 재수대가리가 없을 것 같아. 자네는 진짜 잘못 걸렸다, 내 오늘. 오빠야, 갔다가 이제 나중에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온나 평양 아줌마.
나 아니 그래. 왜냐하면 지 혼자 못 들으려고 그래. 평양 아줌마? 평양 아줌마. 나오나 평양 아줌마. 자 음악 큐. 내 오빠. 아이고 귀걸이도 다 했고 나 눈깔이는 어떻게 보이지 안 보여가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보이지도 않네. 오빠 반가워 일로 오세요. 시간이네. 아유 언제 들어도 와줬네. 목소리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 이쁜 나들이 품바니 노래 잘하죠? 네. 잘한다고 생각한 박수.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너무 멋지십니다. 세상에 박수를 아끼지 않으시네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사실 안 그래요. 손바닥 열려면 내 건강이 좋고 우리 기분 좋아서 좋고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서로 오고 가는 네, 정이 있어야지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지. 네? 그러면은 노래 그 사랑가 주현미 씨의 사랑가를 디스코로 해주세요. 디스코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갖고 그러니까 사람을 주현미의 사랑가는 디스코로 해서 디스코는 일단은 왜 좋으냐면 쿵차 쿵차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죠? 예, 원곡도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마당에서는 좀 디스코가 제일 좋더라고. 어머 세상에 우리 옆 팔아주시고 우리 저기 먹거리에 진짜 손님들이 많이 팔아주셨어. 너무 고맙죠? 맛있게 드세요 언니야. 아유 I love you. 아우 세상에 멋지십니다. 아우 나도 마스크 잘 벗어서 저런 데 앉아서 술 먹고 이렇게 이런 갑자기 구경하는 게 내 소원이. 언니들 I love you. 고마워.
뭐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되냐? 스쿼트 주는 거 또 앙컷이 주는 거 또 기분이 색다르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언니. 야 세상에 우리 멋진 언니야 때문에 우리 기분 좋다. 그리고 하나가 좀 하나가 삐지자는 게 두 개 나란히 주잖아. 얼마나 좋아. 그럼 그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옛날부터 어 아니야 우리 부른 거 아니다야. 둘 기분만이면 다르게 가지고 우리가 일단 돈만 빨리 보면 돼. 돈을 잘 봐야 돼, 그지? 잘해야 돼, 언니. 온다 온다. 어머, 그리고 또 노래 사람이 오잖아. 이렇게 노래 제목을 얘기해. 아니 아니. 언니 고마워. 복 받을게요. 응? 어? 뭐라 그랬어? 신미아리 고개. 신미아리 고개. 할 줄 알지? 나 들어갈게. 안 돼. 그냥. 해보자. 알았어, 언니 신미아리 고개 하나 해드릴게요. 두 분이 친구세요? 아유, 좋다야 세상에. 아니, 저 잠깐만요, 잠깐만. 네. 신미아리 고개 네. 둘이 하고, 네. 저 내가 이렇게 두 분 기회를 자꾸 주는 거는 네. 이게 키가 딱 고만고만해. 빨리 크라. 둘이 빨리 크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키 크라는 게 아니라 빨리 크다고. 저 추석이고 우리가 저 장소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변경되는데 그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저 뭐 여기서 손님 없다고 불평불만 할 것도 없고 다른 데 가면 그 저 이 각설이 공연장 장소 사용료가 있어. 네. 그래서 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찍어주신 우리 감독님들 위해서 예, 열심히 둘이 신미아리 고개도 하고 장구도 둘이 같이 나란히 놓고 한번 치고 예, 그렇게 해. 그리고 이따가 이제 또 우리 복부작품반님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예, 재밌게 한번 이제 저녁 때면 이제 또 손님들 오실 것 같고 한번 해봅시다. 예, 나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예, 큰일 났어 이거. 그러니까. 수술한 지 4일 만에 나와서 이 지랄하네. 아유, 네. 이게, 뒤에다가 쇠까지 받고, 로봇 인간 돼가지고, 참. 그래, 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쁘게 봐주시겠지, 뭐. 자, 신미아리 고개, 우리 저, 나들이 품바, 햇별이 품바, 앞으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많이 좀 사랑해.
다음에. 아, 그래요? 또 웬일이냐? 아, 한 가지 할 줄 알아. 이거만 할 줄 알아. 아유, 이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우리 그럼 천태만상 한번 불러볼까? 아는 건 제일 아, 그 도대체 뭐가 있어? 우리 천태만상. 응. 아니, 잘하는 거잖아. 아니, 나들이 잘하는 거니까 하라고. 그 세상은 요지경? 응, 그거는 알아. 그래, 응.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알았어. 아니, 아는 건 혼자고. 아니야, 나는 지금. 응. 그래도 아이고, 그 많은 노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 그죠? 세상 우리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하나 부르고. 이 노래 내가 압니다. 우리 또 잠깐 쳐보자. 이거 쳐! 가시나 이거는 지 뒤에서 그냥 가면 놀고 있으면 네. 왜 하면 좋은 거죠? 응? 우리 순심이는 그저 빙글빙글 한번 그냥 한번 보여줘 볼까? 그래 내 암만 생각해도 순심이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에? 그거 아니고 순심이 이리 와. 내 입에서 존말할 때 와 빨리. 순심아! 내 입에서 존말할 때 나와. 우리 경상도 사람은 해가 짧아가지고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존말할 때 나와. 존말할 때 나와. 응? 이리 와. 순심이. 이모? 신화가 저티가 크다고 그냥 맨날 그냥. 저택이는 작은 것 좀 해라. 신경쓰지. 우리도, 잠깐만. 우리도 탁 잡으면 돌아가. 근데 우리는 브라자를 쪘어.
에이그 이때 봐봐. 에이 어제 또 누가 하나 빨렸나 봐. 아니 어제는 요만한데 오늘 그 틱틱 부러가 나왔다. 에이. 자 우리 신순심이 노래 하나 들어보자. 빙글빙글. 그자 자, 이 마이크 하나 좀 더. 야 우리는 뭐 감기 안 걸렸나? 여러분 뭐지? 감기 걸렸다가 안 나온다 하고 뭐 했다가 안 나온다 하고 친구가 나오라 나온다. 빙글. 아이. 살기 힘들다 지랄아. 예? 예. 덩그럽고 입이 아파 입이 아파 입이 아파. 예. 알았어. 어? 아.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한다. 저 새끼가 누구냐 하면요 저기 이제 우리 카페 회원인데 아이고 또 팁을 지가 번 돈 번다고 또 팁을 주고 지랄이야 또. 아유 뭐 얼마씩이나 줬어? 어? 5만원? 넌 얼마 줬어? 아니야, 그 새끼는 안 줘도 돼. 응. 저, 얼마 받았어? 5만원? 야, 너 하루 노가다 뛰어갖고 일당 날라갔다. 응? 아이고. 그래도 집단에 와서, 예, 안다고 이 추석에 또 찾아와서. 우리 그래도 카페에서 우수회원이에요. 또 댓글도 잘 달아주고. 예. 또 명절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고마워! 어? 감사합니다. 실제야.
이 추적이면 씨발 한 20만 원은 들고 와야지. 좀만 원씩 그냥 아주 그냥. 그리고 얘 저 얼굴들을 봐라. 5만 원짜리로 비냐 이 새끼야? 만 원짜리. 그 이제 줄라면 그래도 3만 원씩만 줘도 되는데 5만 원, 2만 원씩은 깎아서 4만 원은 나를 줘야지. 2만 원 뭐 하려고? 어? 뭐 하려고? 그 나머지는 나를 줘야지. 아이고 저 새끼가 부산서 온 놈인데 부산서 오는데 길 안 막히고 또 우리 저 카페 회원인데 얘도 저 형 공연한다고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 또 이렇게 팁까지 주고 아이고 오늘 씨발 둘이 그냥 오늘 그리고 너는 뭐 어떻게 하나 그지랄 했는데 뭐가 안 나온다? 노래를 역같이 하니까 그래 이 새끼야. 아이 자, 제가요 사실 허리를 다쳐가지고 예, 수술하는 바람에 예, 서 있는 게 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그래도 행사는 벌려놨고 안 할 수 없어갖고 수술한 지 4일 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예, 조금 보여드렸는데 예, 우리 여기 비비 예, 나들이 품바라 그래서 예, 노래 잘하죠? 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또 예, 우리 신입단은 햇별이 예, 참 노래도 잘하고 예, 끼가 다양하더라고. 그리고 저 여기 우리 햇별이는요 딴 건 없어도 박수 많이 쳐주시는 분 이런 분들 눈여겨봤다가 예, 저녁에 서비스로 몸도 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몸도 주고 그러니까 예, 서비스 잘해. 예, 그리고 여기 저 우리 비비는요 예, 나이 상관 안 합니다. 예, 거의 저 주 고객이 80대니까 예, 그 뭐 잘 쓰시면 돼요. 그냥, 예, 여기는 주 고객이 50대, 60대, 여기는 80대, 90대가 좋아하더라고. 예, 어제는 어떤 영감이 그냥 세상에 된다고 가자고 가자고 하니까 아니 무슨 영감이 그냥 90대가 되냐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니까 씨발 비아그라는 뭐 그냥 폼으로 있냐고 오늘 그냥 한 주먹 까먹고 해결한다 그러더구만. 어제 어떻게 됐어? 영감한테 갔다가 두드려 맞았어. 영감한테 갔다가 두드려 맞았어? 지랄아 그 얼마나 제가 영감한테 두드려 맞았어. 내가 보기에는 한 90대 돼 보이는데 몇 살이나 됐어? 한 70 넘었지? 99 영감이 그 데리고 간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우왕좌왕하니까 이제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